자, 자민이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크락 크락 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뜻은? 한 선수가 칩니다. 그 공을. 아, 칩니다. 그 그러면 the b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한 선수가 찾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잠시만요. What? What? 잠시만요. Does a player hit? Player hit야, hit이야? H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 왜 하다시 do가 아니고 does예요? 아, 그 오케이,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 누가 다? 한 선수 안만 길어봤자 선수가 한 명인데 남자라면 he.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요, is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이 선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누가 친다? 그 남자가 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he, she, it 뒤에 하다 씨는 does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알았어, 그래. 선수가 남자인 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알았어, 선수가 여자라면 she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번엔 뭐예요? she. 어쨌든 he든 she든 선수가 남자든 여자든 어?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죠. 그래서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다시 속에 does. does가 들어있어서 물을 때도 이렇게 does가 튀어나왔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네, 뜻은? 한 개의 공이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땅으로 상관없어요. 오케이, 방망이 하나가 땅 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to the 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로 하나의 배트가 떨어지니? 방망이 이렇게 물어주겠고 방망이로 배트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어디가 틀렸게? Does.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어떻게 고칠까? 세빈아, 어디가 틀렸게? 와, 대박. 저보다 상급이신 분이 모르는데 정말 하급인데 어떻게 하겠네. 아니, 그래도 맞은 틀리는 얘기해봐. 어디가 틀렸게? 나랑 똑같은 거지, 복습하고 있는 거. 아, 그래? 아니, 아닐 텐데. 쌤, 얘 그... 쌤, 얘 쌤 알려줄 거 있어요. 뭐? 얘 학교에서 있잖아요, 영어 할 때 읽을 때 그거 뭐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폭력을 가했어요. 한번더 해드릴까요? 이게 이거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읽어봐. When 이게 이거야?
이게 아니요. 워즈. 어? 뭐라고? 워즈. 워즈야? 아니 뭐. 어우 답답해. 뭐야 재빈아? 뭐였지? 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a bat fall?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it does? 오케이, 왜 how does it do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방망이가 it이 돼서 오케이, 그것이 떨어진다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He, she, it도 나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뜻은? 그 관객들이 환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 crowd cheers. Crowd야? 아, the crowd. G야, C야. Crowd 할 때. C요. Tears.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무슨? 나는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그리고 집어듭니다. 그 공을. 아, 그 방망이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무엇을 너는 하니? 오케이, 너 뭐 하니? 그랬더니 나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네. 너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더니 I run and pick up a bat. 오케이, 그 방망인데 The ba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it do? 왜 How does it does가 왜 아니야? 그 he, she, it이 앞에 없어서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누가? 내가 하는 행동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Do. 또 이제 you don't만 하고 있어. 또 이 두 안에 뭐 들어 있어? 두 안에. 두 안에 뭐 들어 있어? 두 안에 두가 들어 있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하지 않는다. 이 속에 들어 있던 지금 두 겹으로 있다고. 두가 두 겹으로. 어? 단단하네. 오케이, 그럼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합니다. She do? 그래? 아니. She does. 두가 앞에 있고 뒤에 더즈가 있어서 네 눈엔 더즈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녀가 하지 않는다. She doesn't do does. 아, she doesn't do does야? 아, 도요. 네, 그녀가 하니? Do you does she do? 그래. 예. 계속해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뜻은? 나는 배트 보이다. 야구 시합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힘
힘든 일이다. 하드의 여러 가지 뜻. 하드. 힘든. 또. 어려운 맞췄어. 어차피 똑같은 뜻이네. 뭐가 있지?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예. 네. 읽어보라고요, 영어로. Study hard. 어려운 공부야? 어려운 공부는 어떤? 이래야지 어려운 공부일 것 같은데. 우리 문장 인식을 맞추면 좋습니다. Study hard. 좋았다. 뭐? 저게 뭐죠? 여기 이거다. 열심히. 어? 또. 아, 에? 3개나 있었어요.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헤헤, 있잖아. 핸드폰 쳐볼까? 계속해서 아 그러면 Big or Bad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랬더니 Big or Bad Boy 뜻이 뭔데? Big or Bad Boy? Bad Boy. 빙어 배트보이 뜻이 뭔데? 아, 배트보이가 되는 거. 배트보이가 되는 것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배트한테 그러지 마. 아예 놓고 있을 거야? 뭐 안에 놓을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배트보이 되는 힘든 일이다 이랬어. 말을 똑바로 애가 안 해갖고 힘든 일이다 이랬어. 뭐라고 걔한테 다시 물어볼래? 무엇? 그래. 무엇이었어? 뭐가 힘든 일이니? 그랬더니 배트보이 되는 게 힘든 일이야 이러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렇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그렇죠.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월요일 나는 운반했다. 운반했었다. 무거운 박스들 40계단 위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거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운반했니? 40계단 위로 월요일에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래? What did you carry? 40 stairs 뭔데?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carry of up 40 stairs Monday? What did you carry of 40 stairs Monday? 라고 물어봤더니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두 더즈가 아닌 디드가 들어갔네요. 오케이. 좋아요.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하다
화요일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 모든 베이스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all the bas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청소해야만 했었니? 화요일에? 이렇게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have to clean? have가 아니고 have지. have to say? 와, 무겁다. 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라고 물어봤더니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Wednesday, I fill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Filled up. Filled up. 오케이. 그래서 뜻은? 수요일 나는 채웠다. 가득 채웠다. 모든 물병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Wednes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너는 가득 채웠었니? 모든 물병을? 오케이. 영어 표현? When 잠시만요.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Okay,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이라고 물어봤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얘 발음 이상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요? Bad boy. Bad boy는 힘든 일이다? 어.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는 그러나 Bad boy가 되는 것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Being a bad boy. 그렇지.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이거? 이거 읽어볼까요?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와. 어디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위에서 봤어요.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와. 오케이. 힘든 일인 거 같아요? 예. 왜요? 월요일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40계단인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거 이거 있잖아요. 예. 꼰대 직장 상사 있으면 바로 퇴사하면 돼요. 너는 애늙은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네 나이에 맞는 공부 좀 해라.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 알겠습니다. 올려봐 하고는 아무것도 안 가요. 수고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오케이. 이 프린트 밖에 있어 챙겨봐. 예.